예, 제가 들어와 있는 이 음식점은 낮에는 쌀국수를 파는 식당인데요. 밤에는 실내 포장마차로 변신합니다. 사장 두 명이 시간대를 달리해 하나의 점포를 공유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인테리어 같은 초기 창업 비용이 많이 줄고 임대료 부담도 그만큼 적어지겠죠. 계속되는 불황 속에 이런 사업들이 요즘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천석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오전 11시, 실내 포장마차 간판 아래 쌀국수 전문점 플래카드가 내걸립니다. 저녁 장사만 하는 실내 포차 가게에 매달 150만 원을 내고 점심시간만 빌린 겁니다. 매장과 부엌, 냉장고 한 칸을 공유하고 그릇과 소스는 따로 보관합니다. 임대료가 싸고 별도 인테리어가 필요 없어 초기 창업 비용은 1천만 원 미만입니다. 2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것보다 1천만 원을 투자하고 쉐어링을 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게 크게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후 5시, 이번엔 저녁 장사가 시작됩니다. 저녁 가게 입장에선 임대료를 나눠내니 좋고 손님 공유도 가능합니다. 또 의외로 또 이제 그 점심 드시러 오셨던 분이 또 저녁 와서 또 술도 드시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아예 이런 한 지붕 두 가게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업체까지 생겨났습니다. 몇백만 원대의 비용으로 핵심 상권에서 창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창업에 진짜로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다만 이렇게 시간을 빌려 장사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안돼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1차 임차인과 2차 임차인 간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많으니 계약서상으로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주는 이런 신개념 점포는 현재 전국에 30여 개가 영업 중이고 300곳 넘게 준비 중이어서 자영업자들에게 불황기 창업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SBS 박현석입니다.